그리고 네네. 민호 씨도 인터뷰를 했지만 네네. 한 곡 노래할 때 뭐 5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걸린다. 아. 그런데 워낙 또 노래를 잘하시고 가창력 풍부하시잖아요. 그러면은 노래 한 곡 혹시 한 번에 다 오케이 이런 사인이 납니까? 어떻습니까?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샤이니 민호 씨처럼 그렇게 한 곡을 갖고 5-6시간 하는 게 평균인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공을 들이는 작업이고 어떻게 보면 평생 내가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 바로 음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파페라로는 정규 8집이지만 이 솔로 독집, 뭐 클래식, 뭐 팝 다 합쳐서 제 솔로 앨범이 벌써 19번째입니다. 그러니까 네. 19장의 앨범을 녹음해 봤는데 저는 저만의 스킬이 생긴 게 저는 두 테이크 이상을 안 가요. 그러니까 두 테이크라는 거는 2번 이상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? 네, 2번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. 2번 이상 부르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이어붙이기라고 그러죠. 저희 업계에서는 찍는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에디팅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. 100% 안 한다고는 거짓말이고 한 20% 미만? 네, 그 정도로 이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뭐 한 곡 갖고 10시간도 해봤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분위기 자체가 감정적으로 리스너에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었고요. 감정이 중간에 끊긴다. 네, 네. 저는 딱 들어가서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긴장감을 갖고 라이브 무대처럼 노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근데 워낙 목소리가 좋으시고 천상의 목소리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럼 목 관리는 평소에 좀 어떻게 하세요? 술, 담배를 안 합니다. 술, 담배를 절대 하지 않고요. 그 담배 이 공기 속에서 담배 향이 있는 데는 아예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네. 그다음에 술도 와인도 거의 입에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듣기로는 10시간 정도 숙면을 꼭 취해야 된다. 10시간 잡니다. 그것도 혹시 목 관리랑 관계가 있습니까? 있습니다. 목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도 중간에 깼는데도 눈 꼭 감고 자는 경우도 있고요. 그 음악회 전날 특히 수면을 잘 취해야 이 성대 재생 회복 능력이 빠릅니다. 그렇군요. 또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안 좋은 이유가 아니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요. 그렇습니까?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지금 밖에 보시면은 많은 팬분들이 와 계시고 또 시민분들이 보고 계신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많이 막 우산 들고 서 계시니까 죄송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혹시 왜 좀 뭐 되신다면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 중에 한 곡 좀 들릴까요? 들리세요? 들리시구나. 한 곡을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? 그럴게요. 그러면 웨딩케이크라는 노래를 짧게 한 소절만 무반주로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수!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밖을 내어다 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아네. 와. 아니. 저 다시 한 번만 할게요. 한 번 더. 왜냐면은 제가 누가 이렇게 웃기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죄송해요.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겠죠? 일부러 그러실 거 아닐까요? 한 번 더 들으시려고.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어다 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아네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쑥스럽네요. 정말 눈을 감고 듣게 되네.